심화 탐구 활동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선생님하고 수업원이 한 이 심화 탐구 활동을 마지막 자기 쪽에서 해. 네, 쓰면 돼요. 그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없던 친구들 나의 감정 평가 깨달은 점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변화가 되었다. 내가 각기 없다. 이런 식으로 쓰라 그랬죠. 단순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 내용보다는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탁하겠습니다. 계획을 쓰는 거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졸업을 했죠.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겠죠. 지난번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쓰면 안 돼요. 골프나 상관없이 뭔가 돈이 많이 들고 엄청 안 돼요. 저는 어디 어디에서 온 어디 어디에서 인성의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어, 맞습니다. 인성은 사랑, 인과 그리고 다르겠죠? 근데 자기소개서에는 다섯 가지의 항목을 아예 제시해줬어요. 이런 이런 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기준이 그리고 타인 존재 규칙 준수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한 번에 보면 학교 생활 중 배려라는 협력 갈등 관리를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저렇게 뽑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 자 그럼 이것도 질문이 그럼 엄밀히 말하면 몇 개로 넘어가는 거죠? 그쵸? 뽑기가 차라리 쉬웠죠. 뭐라도 쓸 게 좀 있었죠.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랬어? 나는 이거 해결해 줄게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두 가지 이상 실천한 경험을 쓰기에는 경험의 내용이 구체성이 캠프 안에 쓸 때는 하나 골랐더라.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늘 꾸준히 기부하시는